오늘 이슈는 경비실 에어컨, 할리우드 축전, 초고층 건물입니다. 벌써부터 낮에는 덥죠. 그런데 한여름에 일하는데 일터 에어컨이 없다! 상상이 되세요? 아파트 단지 경비원들 얘기입니다. 서울시가 처음으로 아파트 단지의 노동 환경 실태를 조사했는데요. 경비실 10곳 중 4곳에는 에어컨이 없다고 해요. 지역별로 보면 강북권의 설치율은 70%로 평균보다 높았는데요. 강남 지역은 59%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전체의 8.5%인 150개 단지에는 단지 전체에 냉난방기가 있는 경비실이 단 한 군데도 없었어요. 왜 설치가 안 됐을까? 이유를 보니까 주민과 동대표 반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속상하죠. 예산이 부족하거나 공간 문제 때문에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알잖아요. 경비원들 한여름에도 계속 순찰 다니고요. 경비실도 한평 남짓으로 되게 좁고 덥습니다. 주로 고령층이라서 무더위에 취약하다 보니까 온열 질환으로 병원 신세를 진 경비원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경비실의 냉난방기 설치, 건강과 안전 문제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번 여름 경비원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보낼 방법 없을까요?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타이타닉을 제치고 역대 전 세계 흥행 2위에 올랐습니다. 그러자 타이타닉의 감독 제임스 카메론이 트위터로 축하 메시지를 전했어요. 어벤져스 로고가 타이타닉을 침몰시키는 그림과 함께요. 케빈 루소 감독과 마블 제작진에게 진짜 타이타닉은 빙하가 침몰시켰지만 영화 타이타닉의 흥행 기록은 어벤져스가 침몰시켰다면서 경의를 표했습니다. 할리우드에서는 새로운 영화가 흥행 기록을 경신할 때 기존 왕좌를 지키던 감독이 축전을 보내는 전통이 있대요. 1977년 영화 조스가 흥행 1위를 지키던 시절 스타워즈4가 그 기록을 뛰어넘자 스티븐 스필버그가 조지 루카스 감독에게 축전을 보내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5년 뒤 E.T.가 1위로 등극하면서 축전을 다시 받아냈죠. 이후 스타워즈 에디션이 또다시 1위가 됐고요. 두 사람의 핑퐁게임은 전설의 명작 타이타닉의 등장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이어져온 전통이 어벤져스까지 전달된 건데요. 팬들은 과연 제임스 카메론의 다음 축전이 탄생할지 기대하고 있어요. 왜냐? 역대 전 세계 흥행 1위 아바타거든요. 어벤져스가 과연 1위 까지 쟁탈할 수 있을지 기대되네요. 도심 속의 마천루들, 건물들이 다 비슷비슷해서 가끔 좀 답답하고 지루하고 뭐 그럴 때 있죠. 그럼 이런 건물들은 어떠세요? 초고층 건물 디자인 공모전 출품작입니다. 미국의 건축 디자인 저널 이볼로가 주관했는데요. 단순히 높고 멋진 건물이 아니라 자연과의 관계를 모색하는 미래지향성이 심사 기준이래요. 이번에는 총 478개 작품이 참가했는데요. 수상작들 볼까요? 대상을 탄 메탄 마천루, 쓰레기를 땅에 매립하는 대신 이 통 안에 모아서 서서히 섞여서 메탄가스로 재활용할 수 있어요. 추출된 메탄가스는 전기 에너지로 사용 가능하고요. 건물 자체가 거대한 공기 정화 장치인 이 공기 마천루는요. 하층부에서는 오염된 도시 공기를 빨아들여서 정화하고요. 스모그가 안 닿는 400m 위의 고층부에는 주거 시설을 설치했어요. 이 외에도 식량을 재배하고 수확할 수 있는 작은 농장이 담긴 건물이랑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처리해주는 필터 마천루 등 정말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죠. 요즘 기술 발전이 정말 빠르잖아요. 곧 볼 수 있으려나요? 여러분, 가끔 제 이름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강다솜 아나운서입니다. 앞으로는 요 밑에 네임사인 넣을게요. 제 이름 잊지 말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안녕!